성공하긴 해. 그, 저돈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저 이근 회장은 성공했나요? 성공했는데 계랄 맞아요? 그런 법이 어떻게 존재하노? 예? 그러면 성공을 어떻게 우리가 놓을 거냐, 잣대를. 나는 좋은 집을 하나 질 거라는 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념을 세웠습니다. 그럼 집을 딱 지었죠. 집을. 그럼 성공이 맞습니다. 집 지으려고 살았으니까 집 지면 성공이죠. 그죠? 이럴 때, 집 지을 때는 그 집을 하나 잘 지으려고 할 때는 네가 집이 없을 때 이념이에요. 집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는 집을 내가 좋은 걸 하나 갖는 게 소원이니까 이렇게만 되면 성공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다 지어서 가졌어. 가지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러면 가만히 있어. 생각을 안 해봤어. 이래 되면 인생 다 살았느냐고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공부를 나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공부를 어디까지 열심히 해갖고 나는 최고의 1인자가 될 거야. 공부를 다 했죠. 1인자가 됐죠. 그럼 성공한 거냐? 1차적인 성공은 했지만, 인자 어떻게 살 거냐? 지식 다 갖춘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물음이 있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면 네가 성공한 거냐? 시작을 안한 겁니다. 인생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노? 돈을 벌은 거는 성공이 아니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벌은 거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지. 힘을 다 키워놓고 죽어불라고 힘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성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힘을 다 키우고 나서 이 힘으로 갖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죠? 요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힘으로 갖고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빛나는 일. 힘을 키워가지고 이 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빛나는 일. 요거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 힘을 다 갖춰놓고 빛나는 일을 못 해가지고 성공을 못 하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힘은 갖춰놓고 헤맨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근본조차도 우리가 못 세웠는데 빛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사이즈에 맞는 빛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빛도. 그죠? 이 해동 대한민국의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에 사이즈에 맞는 빛나는 일.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못 여니까 모든 젊은이들도 갈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요거거든.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이제 다시 잣대를 갖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요 지금 그 우리 앞으로의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열어 나갈 거니까 지금 이때까지 안 나오고 너무 이렇게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나라에 이제 이 우리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그렇게 이끌고 나갈 겁니다. 성공의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기를 때는 보람 있는 게 아니죠. 힘을 기르는 거, 그죠? 우리가 못살 때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힘을 기르는 데까지 지금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잣대를 바라본 거죠.
이게 나라가 힘을 기루었던 내가 기루었던 뭐 그저 나고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 힘을 키운 거예요.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럽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네가 보람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성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람 있는 삶. 개개인이 누구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아직은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지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보람 있는 삶, 정확한 지금 보람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장애인들한테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좀 갖다 줬다 이 보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무식할 때 우리가 그게 보람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들도 지 삶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물질을 갖다 줘갖고 지는 비굴하게 살게 해놔놓고 이게 보람 있다라고 하면 저자는 어떻게 해? 얻어먹고 사는 저자는 저자를 보람 없게 살게 만드는 내 본인인데 그게 내가 보람 있다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는 뭔가 아주 우리가 무식할 때 생각을 했던 거고 인전 지식사회예요. 내가 보람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일을 한 게 있는가? 애를 하나 들면 장애인들이 내가 장애인을 돕고 싶다. 그럼 물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만들어줬다, 찾아줬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줬을 때. 저 사람들이 비굴하게 살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삽니다. 에? 그러면 내가 보람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람된 삶이에요. 에? 앞으로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로 살아나가는데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살서 자기 삶을 살게 해주는 네가 경제력인 게 좀 있다면 이걸 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연구를 해도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내가 바라본다면 능히 네 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대자연에서 기운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생각을 지금 뭐 이 그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운이 안 와요. 돈을 갖고 저기에다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쪽의 기운에 속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 내가 이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데 내가 나서야 되겠다. 딱 결정하는 순간에 신들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고 인연도 보내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게 해주고 이제 찾아지게 해주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요거거든? 이게 너가 어떻게 지금 분별을 해갖고 어떤 키를 잡았느냐는 네가 하는 거고 그걸 하고자 할 때는 자연이 스스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를 할지는 결정했느냐? 그리고 해보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지식인들이 돈 있어요? 당신들한테 지식 말고 돈을 줬느냐고. 근데 지식인들이 네가 뭐를 하려고 결정은 됐느냐? 그리고 뭐를 하려고 했느냐? 일을 했냐?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면.
근데 안 해봤잖아. 네 잣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안 해봤잖아.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면. 응?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조그만 그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로 갖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거냐를 먼저 찾아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바른 걸 찾았다면 너는 하면 이루어진다. 여기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것도 내가 갖춘 힘이고 경제를 갖춘 것도 갖춘 힘이고 재주를 갖춘 것도 갖춘 힘이에요. 이 힘을 갖춘 걸 갖고 네가 뭘 할 것인가를 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길이 나와요. 응? 이해되나요? 네.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그런 거를 지금 묻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본적인 지식은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공을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보람된 일을 찾아서 그걸 시작해라. 하면 네 길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하는 일이 아주 보람 있게 있는 일이 이제 있는 일을 하게 되어서 성공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건 네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분별 잘못한 거란 말이죠. 보람된 일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고자 해야 해지는 겁니다. 있든 없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하게 해준다. 그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돼요?